치매보험 가입 요령입니다. 생명보험사 대 손해보험사,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황혼의 덫이다라고 불리는 만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는요, 요즘에 또 보험이 그만큼 대두되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치매보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 네,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입니다. 암은 완치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치매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에 가깝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가족의 얼굴과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을 수없이 반복을 하면서 결국 치매 환자에게는 물론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이 치매 질병에 대해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보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회사로 가입을 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질 건데요.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은 2,047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중증일수록 1인당 연간 들어가는 관리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될수록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내기 위해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치매보험의 가입 요령 5가지를 탄탄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보험을 좀 무턱대고 가입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고 선생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의 가입 요령 오늘 알아볼 텐데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좋을까요? 먼저 치매는 문진 과정을 통해서 병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직접 진찰하면서 치매를 앓고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치매인지 계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됩니다. 실제 질환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 영상 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뇌와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 척수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매 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어떤 절차로 좀 지급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 검사를 통해서 보험 대상자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서 보험금은 차등 지급됩니다. 이때 치매 관련 전문의가 CDR 척도 검사를 통해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CDR 척도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치매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치매 정도에 따라서 치매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현재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간병과 또 적절한 지침을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치매의 중증도에 따라서 지급에 차등 지급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도 CDR 척도가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로 지표로 작용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세분화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CDR 척도는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분류합니다. 기억력, 사람과 장소, 시간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진압력, 그리고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 사회활동, 집안생활과 취미, 마지막으로 위생 및 몸치장을 평가하게 됩니다. 검사자가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자세한 면담을 통해서 이 6가지 영역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각 영역의 점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전체 점수 구성을 0점에서 5점까지 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0.5점부터 최경도 치매, 1점 경도 치매, 2점 중등도 치매, 3점 이상을 중증 치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매년 제공하는 60세 이상 치매 노인의 중증도별 구성 비율표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노인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1점에 해당하는 경도 치매 환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2점에 해당하는 중등도 치매 환자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데요. 만일 시청자분들께서 보험금 지급 확률을 좀 높이시기 위해서는 이 경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치매 환자 중 비율을 보면 경도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경도 치매를 보장하는 보험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점 있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중에 하나, 경도 치매 보장 여부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 치매보험 가입 요령 첫 번째는 치매 환자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많은 경증 치매를 보장하는지 체크하고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경증 치매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소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진실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치매를 진단받았지만 경증 치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라는 이야기들도 종종 들립니다. 정말 경증 치매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금융감독원 보도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치매 보험 중에서 약관상 치매 진단 기준과 보험금 지급 기준이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의학적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보험금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약관 내용을 보시면 뇌 영상 검사에 이상 소견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건데요. 경도 치매의 경우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뇌 영상에 이상 증세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사실 보험을 가입하고도 이 치매 진단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뇌 영상 검사에서 반드시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경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궁금증 생기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치매 진단 기준에 대한 의료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감리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에 약관에서는 뇌 영상 검사 중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치매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하게 된 건데요. 특정 검사 결과만이 치매 진단금 기준이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한 겁니다. 단, 보험회사는 보험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내용을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관 개정 이전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청자분들께서 개정된 약관의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걱정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 약관이 개정되기 전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뇌 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다 할지라도 치매 보험금을 거절하지 않도록 보험사에 지도했습니다. 과거 가입한 보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 뭐 가입을 했어서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또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치매 진단을 받으면 바로 이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크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치매 보험은 해당되는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야 진단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CDR 척도 점수가 처음에 높게 나왔다가 90일 시점에 낮게 나온다면 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분열증, 의사의 처방이 아닌 약물 투여,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가 90일 이상 지속이 되어야만 지급이 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도 치매 보험료가 중증 치매 보험료보다도 좀 비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치매 진단금은 경증 치매 보험은 중증 치매 보험과 비교를 했을 때 보험료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시로 40세 남성, 20년 납 90세 만기 가정입니다. 500만 원의 보험금으로 일시금 지급받는 내용인데요. 경증 치매 보험료는 약 12,000 원, 중증 치매 보험료는 5,000 원. 지금 비교를 했을 때 경증 치매 보험료가 중증 치매 보험료보다 2.5배 정도 비싸거든요. 결국 보험금 지급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가입하셔야겠습니다. 항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내가 가능한 만큼 보장이 되는지 또 보험료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치매, 경도, 중도, 중증 단계가 올라갈수록 증상이 좀 많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각 단계별로 치매 환자는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먼저 CDR 1점에 해당하는 경증 치매는 가족이나 동료들이 치매로 문제를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흔히 건망증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조금 전 했던 말을 다시 반복을 하거나 물었던 것을 되묻는다든지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이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잘 못하게 됩니다. 관심과 의욕이 없고 매사에 귀찮아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에는 조금의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정상활동이 가능한 상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도치매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음, 중등도치매부터는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오후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주 다니던 길도 헤매는 경우가 있고요. 직장 생활, 사교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단계부터는 혼자서 씻는 위생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결국 가족 돌봄이 시작되면서 치매 환자를 괴롭히는 그리고 가족까지도 괴롭히는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한 준비도를 체크하는 것이 두 번째 가입 요령입니다. 치매 보험은 가입 요령 두 번째, 바로 중등도 이상 치매에 대해 자세히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치매 간병이 시작되는 중등도 치매는 경도 치매보다 더 많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등도 치매를 탄탄하게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보다 손해보험사의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규모를 더 크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험료를 더 낮추시길 원한다. 그러시면 일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초점을 맞춰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궁금합니다. 일시에 지급되는 보험금보다는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에 초점을 맞추라는 그 의미,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진단금 담보를 1,800만 원 가입하는 것과 3년 동안 월 생활비로 50만 원을 가입하는 예시인데요. 생활자금 담보의 경우 50만 원씩 3년간, 총 지급받는 보험금은 1,800만 원으로 진단금 담보와 보험금이 동일합니다. 다만 생활자금 담보는 보험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3년간 나눠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치매는 큰 목돈을 들여서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꾸준한 치료를 받고 꾸준하게 관리를 통해서 증세를 늦추는 것인데요.
한 번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비록 작더라도 현실적인 치료를 하는 데 충분한 생활자금 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성비 좋게 치매 보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더 낮은 무해지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치매가 한 번에 완치될 수 있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오래 매월 지급되는 보험료를 타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입 요령도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보험 가입 요령 세 번째는 가족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 생활자금이 충분한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이상 치매의 경우 사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씻지 못하고요. 최근의 기억은 전혀 하지 못합니다. 가족의 이름처럼 오랫동안 누적된 기억들도 소실되게 됩니다. 내가 있는 장소를 잘 알지 못하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집 안에 있는 화장실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외견상으로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가 평생 지속이 되면 보호자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 간병인을 사용하거나 요양시설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비용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가족에게 짐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생활자금을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또 체크 포인트는 생활자금이 충분한지 여기에 대한 여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자금 신경을 쓰려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중에 어떤 부분에서 또 가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선생님? 생활자금을 오랫동안 받는 보험으로는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이 유리합니다. 손해보험은 생활자금을 지급해주는 기간이 5년이나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생명보험사는 종신지급형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자금을 매월 100만 원씩 지급되도록 가입을 할 가정을 했을 때 생명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기간이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의 생활비 지급 기간보다 더 긴데도 보험료는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확정 지급되는 기간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요. 손해보험사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가 발생을 하고 조기에 사망을 하더라도 약정했던 5년간, 100만 원씩 5년간이면 총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은 조기 사망 시 확정 지급이 3년이기 때문에 총 3,600만 원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가 오래 살면 그만큼 보험사는 타격이 크겠죠. 중증 치매 시 얼마나 오래 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급받는 생명보험사 치매 보험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치매보험이 더 유리하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궁금한 점 있습니다. 치매보험금을 이미 지급을 받을 때는 치매라는 건데 그걸 좀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치매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치매보험 가입 요령 네 번째는 미리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보험에는 지정대리 청구인 제도가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를 발생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받는 것입니다. 치매보험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매우 유리한데요. 사실 치매에 대한 걱정으로 보험을 가입해두고 결국 정작 치매에 걸려버리면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할 때 대비해서 배우자나 자녀, 삼촌 이내의 친척들을 지정을 해서 대리 청구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할 때 먼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또 요령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요령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입하신 다른 보험에서도 치매 진단 시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후유장애 특약인데요. CDR 척도 점수에 따라서 해당 지급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일 해당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금액에서 해당 지급률만큼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추후에 치매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누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담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서 치매 진단금 크기를 결정할 수 있겠죠?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 또 후유장애 특약 있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 가입하는 요령 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치매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가입 요령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치매에 걸려서 사리 분별도 되지 않고 자식조차 못 알아보는, 그리고 병원비에 간병비에 온 가족에게 얼마나 집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치매보험인데요. 사실 같은 치매보험이더라도 보험사마다 다른 보장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귀찮더라도 치매보험을 꼼꼼히 따지셔서 똑똑하게 준비하시는 시청자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총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보험금에 대한 질문 좀 있습니다, 선생님. 보험금 생활비로 지급받는 중에 보험이 만기가 된다라고 하면요. 보험이 좀 사라지는 건가요?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세 만기형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90세 보장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89세에 중증 치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사의 생활비를 지급받는 보험일 때에 보험 대상자가 90세가 되는 시점에,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 없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중증치매 생활자금은 매월 진단일에 살아있을 경우 만기에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이 90세에 종료되더라도 이미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속 지급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